기흉 치료를 위한 폐기포 절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폐의 구조와 기능. 폐는 좌폐와 우폐로 구분되어 있으며 흉골과 늑골, 흉추로 구성된 흉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폐는 흉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벽측 흉막과 폐측 흉막 사이의 공간을 흉강이라고 부르며 흉강 속에는 소량의 흉수가 들어있어서 윤활작용을 합니다.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장기로서 늑간근과 횡격막 근육의 운동에 의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운동이 일어납니다.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폐포 속으로 흘러들어가 폐포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 기관지와 기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기흉의 개념. 기흉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흉곽 내부에 공기가 차면서 폐가 찌그러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이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기흉은 발생 기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연기흉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폐의 일부분이 약해지면서 기포들이 형성되고 이 기포가 터지면서 폐 속의 공기가 흉곽 내부로 새어나가 기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연기흉은 10대에서 20대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흡연과 연관성이 있고 폐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상성 기흉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해 갈비뼈 등이 골절되면서 폐 조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폐 속의 공기가 흉곽 내부로 새어나가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2차성 기흉은 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폐암 등의 폐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발생합니다. 기흉의 치료 방법. 기흉 치료의 목적은 흉곽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여 허탈된 폐를 다시 확장시킴으로써 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소량의 기흉은 안정을 취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면 흉곽 내부의 공기가 서서히 흡수되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기흉이 발생한 쪽 가슴의 갈비뼈 사이에 흉관이라는 튜브를 삽입하여 흉곽 내부의 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한편 흉관을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유출이 심하여 폐의 재팽창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재발성 기흉이나 양측성 기흉, 흉부 CT에서 큰 기난이 확인되는 경우 혈흉이나 농흉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포가 있는 병변을 수술로 절제하는 폐기포 절제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영어로 배츠라고도 불리는 흉관경 수술은 서너 개의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흉막강 내부로 비디오 카메라가 달린 흉관경을 삽입한 다음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흉관경 수술은 20cm 정도의 흉부 절개를 필요로 하던 기존 개흉술에 비해 상처가 작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흉곽 근육의 손상이 적어 수술 후 폐기능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단축되고 조기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식 시간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전신마취와 수술을 하면 수술 후 가래 등의 분비물이 많아지고 회복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렴 등 폐합병증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에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됩니다. 마취가 유도되면 환자의 자세를 고정한 다음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수술포를 덮습니다. 집도인은 흉부의 작은 절개를 시행한 다음 그곳을 통해 흉관경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합니다. 이어서 카메라에 연결된 비디오 화면을 통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특수한 내시경용 봉합기를 이용 폐기포를 절제하면서 봉합한 다음 절제된 조직을 몸 밖으로 꺼냅니다. 이어서 흉곽 내부에 물을 채우고 폐 속으로 공기를 집어넣어 절제 부위에서 공기가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흉관경과 수술기구를 제거하고 흉관을 삽입한 후 상처를 봉합하고 드레싱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수술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절개를 통해 수술기구를 추가로 삽입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 흉관경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흉수술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추정 소요시간. 통상적인 수술 시간의 경우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마취와 수술 준비 등에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폐합병증. 전신 마취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하거나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수술 상처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흉곽 내부에 감염이 발생하면서 고름이 고이는 농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독과 항생제 치료, 배액관 삽입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혈. 과거에 비해 수술로 인한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공기 누출. 환자에 따라서는 폐기포를 절제하고 봉합한 부위에서 공기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흉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누출 부위가 막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공기 누출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흉막 내로 약물을 주입하여 흉막을 유착시키는 흉막 유착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 흉곽을 구성하는 늑골은 뒤쪽으로 흉추와 연결되며 늑골 사이로는 늑간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흉부 수술 후에는 절개 상처나 늑골을 견인한 것으로 인해 옆구리나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통증이 수개월 또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흉의 재발. 처음 발생한 자연 기흉을 보존적 치료나 흉관 삽입술만으로 치료한 경우 기흉이 재발할 확률은 40에서 50% 정도이며 기흉이 두 번째로 재발한 환자에서 기흉이 3회 이상 재발할 위험은 8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발한 기흉 환자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수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도 환자의 5% 정도에서는 기흉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과 기침, 가래 뱉기 등의 호흡 운동을 열심히 시행해야 합니다. 흉관은 흉곽 내부의 공기나 체액 등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배액통은 항상 허리 아래로 낮게 유지해야 하며 배액통이 넘어지거나 배액관이 꺾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배액되는 액체의 양이나 성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흉관은 더 이상 공기가 누출되지 않고 흉부 방사선 사진을 통해 폐가 충분히 펴진 것을 확인한 다음 제거하는데 구체적인 제거 시기는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흉관을 제거하면 제거한 당일 또는 다음날 아침에 흉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퇴원을 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소량의 기흉은 산소를 투여하면서 저절로 흡수되기를 기다릴 수 있지만 양이 많은 경우에는 흉관을 삽입해야 하고 흉관으로 조절되지 않는 기흉, 특히 재발한 자연 기흉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흉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